엄마한테 혼나고 있는 것 같은 비주얼의 두 사람 누굴까요? 딱 봐도 엄마와 아들 같은 두 남자! 바로 샤이니의 키와 태민인데요. 팬들은 이들을 키엄마와 아들 템, 템키 모자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태녀나 태민이가 귀를 못 찾을까봐 챙겨주고 태야! 이번엔 넘어지면 안 돼. 태민이가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키엄마. 태민이 사탕 먹을까? 막 치우라고 막 잔소리하고 가끔은 귀찮기도 하지만 그런 잔소리 덕분에 어디 가서 실수할 일은 없겠어요. 요렇게 키엄마가 아들 템을 어버키웠다면 먼저 실력파 아이돌 빛나는 샤이니. 샤이니의 존재하는 특별한 라인, 혹시 독뱀 라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블링블링 샤이니에게 독뱀이 웬 말인가 했더니 바로 이 파트를 부르는 민호와 온유를 가리키는 말이었네요. 강렬한 이름, 버엇! 샤방샤방한 비주얼 자랑하며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드는 독뱀 라인의 훈내나는 우정. 그런데 이 독뱀 라인의 사이에는 언제나 종현이 존재하고 있었으니 둘을 바라보는 저 강렬한 시선 느껴지시나요? 온유 형이랑 파이팅하는 거 느꼈어, 종현이 형한테. 둘만의 파이팅이었는데. 독뱀 라인만의 파이팅을 적발해내더니 제가 온유 형을 몇 번 많이 꼬셨어요. 저 영화 보러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영화 보러 가지 않는데 그때마다 딱 하는 말이 난 세상에서 영화 보러 가는 게 제일 싫어. 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니 지금. 멋져라 영화계에서. 급기야 독뱀 싸움에 종현이 등 터진 사건 발생. 아니 왜 민호한테 그래야지. 종현군 이제 독뱀 라인을 놔줄 할 땐가봐요. 그런데 이 독뱀 라인보다 더 특별한 라인이 존재합니다. 바로 김형재와 이형재 라인인데요. 김씨인 종현과 키, 그리고 이씨인 온유와 태민을 가리키는 이 말. 하지만 포인트는 이름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형재와 이형재는 성향부터가 완전 극과 극이라는 거. 웃겨 죽는 김형재와 왜 웃긴지 모르는 이형재. 입을 가리는 김형재와 안 가리는 이형재. 정갈한 그림의 김형재와 형 이상학적인 그림의 이형재.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김형재와 큰 웃음 부르는 이형재. 완전 다른 김형재와 이형재. 그리고 깍두기 최군의 조화 정말 신기하죠?